정부가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하고 해상물류와 노사관계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